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2년 만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이,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백소민 기자입니다.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. 참사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참사 발생 702일 만입니다.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.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별도의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신고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부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?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. 반면 박 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당시 재난안전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권한이 없고 일부 미흡한 행정과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겁니다.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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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세요!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. 박 구청장의 차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듯이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참담함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. 유가족 측은 검찰의 항소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